예, 이번 시간에는 25쪽입니다. 예, 그 회계 순환 과정에서 확인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회계상 거래로 볼수 없는 거 그랬죠, 그죠? 종로 상점에 상품을 외상 매출로 당연히 거래죠, 그죠? 현금을 종업원이 분실하다 자산이 감소됐죠. 주식을 배당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래가 아니죠, 그죠? 디귿 제외.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다, 거래 맞죠? 자산의 감소. 주식을 배당 실시를 하다 했으니까 거래가 맞습니다. 점포를 빌리고 임차 계약을 맺었다? 아니, 돈을 안 줬죠? 예, 따라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기업주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맞죠? 따라서 디귿과 비읍이 되겠습니다. 2번. 혼합 거래에 속하는 것, 혼합 거래는 이제 교환과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제일 긴거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혼합 거래는 항상 혼합이 되니까 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5번이죠, 그죠? 원가 3만 원짜리 3만 5천 원에 팔았다. 자산과 수익이 생겼잖아, 그죠? 혼합 거래고. 또 대여금과 이자, 이런 게 혼합 거래입니다. 예. 1번. 상품을 외상 매수. 이거는 교환 거래죠, 그죠? 집세 나왔습니다. 손익 거래. 보험료 나왔습니다. 손익 거래. 상품권은 부채죠. 교환 거래. 5번은 혼합 거래입니다. 3번. 거래 요소의 결합 형태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 8요소죠, 그죠?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비용의 소멸,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거는 차변이 아니고 대변이죠. 잘못됐네요, 그죠? 예. 수익의 소멸, 자산의 감소 맞죠? 4번. 복식부에 의하면은 거래 전체를 볼때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하기 일치한다. 이걸 뭐라 했죠?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분계장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분계장은 발생 순서에 따라 기록하므로 영업 일지의 역할을 한다. 맞죠? 분계장은 원장의 각 계정 기입을 위한 준비와 매개 역할을 한다. 맞죠? 분계장은 보조부의 일종이 아니고 주요부라 그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죠? 분계장의 원면란에는 분계장에서 원장이 전기했을 때 원장이 해당 계정 번호를 기입한다. 그죠? 분계장을 사용함으로써 회계 기록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맞죠? 부채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래. 우리가 분계입니다. 분계. 상품을 외상 매입에다 차변에 상품 대변에 외상 매입금 되죠. 가장 기본 분계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외상 매입금을 현금주보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이 현금이니까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주식을 취득하고 수반했습니다. 차변에 유가증권, 대변에 당좌예금 되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결산 시에 차입금, 이자, 미지급을 계산하다 이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이자 되겠죠?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미지급이자 부채의 증가, 정답입니다. 그죠? 기업주가 현금을 인출해 갔다, 자본의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가 되죠. 7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수입하는 지급하다. 나머지는 소요되는 어음을 배상됐다면 기입할 보상보험으로서입니다. 상품을 매입했다.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출납장. 어음을 넘겨줬으니까 받으름 기입자. 8번. 시산표 작성에서 대차가 불차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동일 계정에 이중 전개했다. 같은 계정에 이중 전개했다면 불일치되죠. 한쪽에 그죠? 어느 계정에 전기를 빠뜨렸다. 이것도 불일치됩니다. 그죠? 잘못됐죠. 시산표 합산 오류가 발생해서 이것도 틀렸고 금액을 오기에도 틀리죠. 그죠? 그런데 동일 거래 그랬습니다. 모든 거래는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양변에 기장되잖아요. 그걸 거래를 합니다. 양변에. 양변에 이중으로 됐다. 양변에 똑같이 금액이 두번 들어갔다. 그건 우리가 학계 같아져 버립니다. 그죠? 발견할 수 없는 거래를 합니다. 결산의 본 절차에 속하지 않는 것. 정산표에 뭐죠? 예비 절차에 들어가죠. 그죠? 예. 10번. 다음 등식 중에 잘못된 거 물었습니다. 예.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이 되고,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이고,
총수익만의 총비용은 순이익이 되고 총수익은 총비용 플러스 순손실이 아니고 순이익이 돼야 되죠. 그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은 순이익이다. 11번 문제입니다. 예, 11번 기초 기말이죠. 자산 부채 자본이죠. 기말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자, 다음 기초 부채가 4만 원이었다면은 기초 자산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기말 자산은 12만 5천 원이고 기말의 부채는 7만 5천 원. 그리고 수익 총액은 6만 5천 원. 비용 총액은 8만 3천 원입니다. 이건 안 조졌네. 그죠? 자, 그런 게 이 사이에 있었다. 그죠? 이 사이에 보면은 유상증자가 8,000원, 돈 들어왔습니다. 그죠? 8,000원 플러스. 무상증자는 제외입니다. 무상은 돈이 안 들어왔죠. 그죠? 제외. 그러면은, 제외되는 게 뭐가 있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 무상. 무상증자 나왔다. 무상감자가 나오면 제외고, 주식배당이 나왔다. 제외입니다. 아셨죠? 주식배당은 제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상 나오거나 주식배당 나왔다면 이거는 제외, 현금이 안 들어오고 안 나갔으니까. 그런데 조심하게 하나 있습니다. 포함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은 포함해야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손실은 마이너스, 이익은 플러스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정자, 감자와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걸 딱 좀 체크하셔야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8,000원입니다. 손실이죠. 그죠? 이것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5만 원이죠. 자, 여기서 기말 자본에서 이 기초 자본을 빼니까 이익이 나왔다. 그죠? 기말 자본 5만에서 이 동그라미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18,000원이다. 5만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68,000원이죠.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18,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에서 플러스 8,000원, 68,000원이다. 그죠? 얼마에서 8,000원 더하니까 이거 나왔으면 이거 얼마? 6만 원이겠죠. 그럼 이 6만 원 삼아 이거 얼마? 10만 원이죠. 답 아시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원한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는 바로 이 부분하고 보험료, 선급보험료 있죠? 하고 이론 문제에서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와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라 하는 좀 아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2번 1년분 보험료 120만 원 현금 지급했다. 6월 1일 날, 바로 이거죠. 6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예. 1년분 보험료 120만 원 현금 지급했다. 그런데, 선급보험료 처리했다 그랬네. 이게 선급보험료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12월 30일에 수정분기 무슨, 그럼 6월 1일에 선급보험료니까 이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보험료를 해야 되죠. 이렇게 보험료. 아셨죠? 반대로. 보험료는 비용이다. 비용은 요 기간이잖아. 그죠? 6월 1일부터 하는 게 7개월이죠. 7개월이니까 얼마? 70만 원이죠.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보험료. 70만 원. 아시겠죠? 그죠? 보험료 70만 원과 선급보험료 70만 원. 바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버립니다.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우리 순환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는 3단계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한 번만 보시면은 이제 다 이해, 이제 계속 단원별로 다 이해되어 있으니까 뭐 금방 아시겠죠? 그죠? 이제 기본 문제, 포인트 문제가 기본 문제고, 그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확인 체크 문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문제.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문이 어디 있느냐? 206쪽에 있습니다. 저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05쪽이죠. 그죠? 205쪽. 페이지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206쪽 앞장입니다. 보세요. 제2편 실력 배화 문제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206, 문제는 206조입니다. 그죠? 거기 바로 실력 배양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죠. 그죠? 문제인데, 요, 이제, 순환 과정에 대해서 그 문제가 모두, 한번 보세요. 23번까지 있죠. 예, 23번까지고, 23문제. 요 부분은 숙제입니다. 숙제. 예, 제가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실력 배양 문제는 이제 요 기본 문제와 확인 문제를 기본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죠?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예,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고 나서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이제 이거 풀다 보면 또 여기 없던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건 항상 우리 예상 문제니까 조금 형태를 또 달리한 문제도 있죠. 그죠? 그 다 풀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적어도 예, 이걸 풀고, 이제 이걸 푼다면 적어도 40점 이상, 60점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중복된 거는 빼고, 조금 여러분들이 막 풀기 힘든 부분만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막 해설과 정답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한번 보시면은, 제 교재 뒤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이죠. 예.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정답도 있고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정답과 해설을 한번 비교해서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문제는 또 제가 다시 또 풀이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요번에 숙제입니다. 예. 이제 돌아와서 일단 그 회계 앞부분에 들어보세요. 31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30페이지까지는 풀이했습니다. 31쪽은 이론적 구조죠. 요 이론적 구조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미뤘다가 할 겁니다. 돌아와서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일단 잠깐 뒤로 넘어갔어요. 예, 넘겨서 이번 시간에는 42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한 말 설명만 좀 드리고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죠. 자산. 자산을 공부할 게 뭐죠? 현해주 외상권. 기타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여기 자산. 이 자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부채. 그죠? 자본. 이제 자산, 다운하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예. 그, 이제, 회계 변경, 오월의 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아시죠? 이 자산 부분에서 문제가 50%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산. 이 자산이 뭐냐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교재 42쪽입니다. 예, 42쪽에 보시면은 자산의 본질을 그랬습니다. 자산이 뭐냐? 그 1번 보시면은 자산의 개념 하면 바로 5번이죠. 그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돈 되는 거.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아래 보시면 뭐 자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많이 해 봤던 겁니다. 내용들에 보시면은 자산 부채에 대한 것, 또 자본, 수입 비용에 대해서 쭉 이제 아래 해설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 그랬다. 그죠? 자산을 갖다가 효익이라 그랬는데 요 효익 동이다. 그죠? 요 효익은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또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요걸 우리 효익 유입 측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산의 인식 조건, 알겠죠? 우리가 자산의 조건을 하면 효익 유입 측정,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의 그 보시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자산을 하기 전에 이겁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건물 하나 샀다. 그죠? 건물을 얼마에 샀느냐? 100원 주고 샀다. 뭐 100억이라 해도 되고. 그죠? 오늘 12월 31일에 오늘 현재 시가 얼마냐? 130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장부에다가 이것을 이런 장부에 재무상태표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결산일이죠, 그죠? 12월 말일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그죠? 여기다가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5월 1일 날 취득할 때는 100원 주고 샀습니다. 오늘 현재 시가는 130원입니다. 여기 얼마 표시해야 될까요? 예, 그죠? 뭘 하죠? 이건 여러 번 했잖아, 그죠? 간단합니다. 원가로 하는 것은 무슨 법? 원가법이라 그랬습니다. 시가로 하는 무슨 법? 시가법이라 그랬습니다. 둘 중에 낮은 쪽은 무슨 법? 저가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취득 원가로 기정하면 원가법이고, 시가로 기정하면 시가법이고, 둘 중에 낮은 쪽은 무슨 쪽? 저가법. 고가법 없습니다. 저가법. 세 가지 있다. 그죠? 세 가지.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하나 더 있죠? 뭐, 지분법. 유가증권에서 나오잖아, 그죠? 주식 20% 이상 소유했을 때 지분법까지 있었죠. 지분법. 예, 그래서, 일단 세 가지다, 그죠? 원가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신뢰성이 높다. 시가법, 요거는, 그죠? 예, 우리가 시기적정한 적시성이라 하죠, 그죠? 요거는 보수주의다, 이랍니다. 저가법,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가를 많이 쓰지만 지금 현행 이제 국제 기준에서 이걸 많이 도입했습니다. 시가 쪽에. 예.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현해주 외상권에서 시가를 하는 게 대표가 뭐죠? 바로 주식이잖아. 그죠? 시가. 저가라는 건 뭐죠? 상품 같은 거. 저가. 그죠? 예. 그럼 건물은 뭐라 하느냐? 둘 중에 선택. 이걸 하든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재평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다, 그죠? 이거.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한다? 취득 원가를 뭐라 하고 역사적 원가. 시가를 뭐라 하고 현행 원가. 그죠?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이런 표현을 하죠. 예.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 이론적 구조에 가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제 취득 원가다, 그죠? 네, 핵심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43쪽을 한번 보세요. 그 자산의 평가 보면 나오죠, 그죠? 원가주의다, 역사적 원가, 시가주의다, 현행 원가, 저가주의 나오죠, 그죠? 예. 취득 원가라는 거 역사적 원가. 아시죠? 신뢰성이 높다. 시가는 뭐죠? 목적 적합하다. 적시성이죠, 그죠? 저가로 하면 보수주의다. 원가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미신의 개성을 배제한다. 시가를 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잘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예. 근데 시가의 객관적 평가가 좀 곤란하다.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저가를 하게 되면 보수주의 해결처리인데 재무구조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반면에 평가 개념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구분하고, 그리고 이 자산의 분류에서 45쪽에 보시면은 유동과 비유동이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현해주 외상권까지 해서 유동자산 어디까지죠? 그렇죠. 유동자산 여기까지. 요거는 비유동. 요거 우리 유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유동자산, 요거는 뭐죠? 비유동자산. 그죠? 유동과 비유동. 아셨죠? 또 하나. 여기까지를 무슨 자산? 금융자산. 요걸 뭐라고? 비금융 자산. 아셨죠? 그 상품까지는 유동 자산, 요거는 비유동 자산이고, 외상까지가 금융 자산이고, 비금융 자산인데, 요 외상 중에서 요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더라? 그렇죠. 선거금이 있죠.
계약금 미리 줬다, 계약금을 줬다는 거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현금 받을 권리인데, 요거는 물건 받을 권리니까 비금융자산이다. 마찬가지 또 있죠. 선거비용. 집세를 미리 줬다. 집세를 먼저 줬다는 거는 집을 사용할 권리지. 돈 받을 권리가 아니죠. 그죠? 이런 등도. 요런 게. 시험 잘 나오죠. 그죠? 금융자산이 아닌 것. 이런 걸 씁니다. 예. 여기 바로 금융자산,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까지를 또 뭐라 하죠? 당좌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예. 유동자산과 비유동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자세한 거는 교재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46쪽을 보세요. 46페이지 보시면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 나와 있죠.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을 구분하시고. 아셨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고 아래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그럼 47쪽을 보세요. 유동자산으로만 구성된 거. 예, 그 1번에 보면은 예, 거기에 유동자산이 아닌 거 뭐가 있습니까? 예, 상가우원금 만기 이런 거는 비유동이 들어가죠. 그죠? 2번 정당입니다. 예, 3번 선수금 부채네. 그죠? 4번에 건물은 비유동이죠. 5번에 투자부동산도 비유동이 들어가죠. 2번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항목.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회사의 토지다. 부동산 매매회사가 가지는 토지는 상품이죠. 유동자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여 자유롭게 인출하게 되나 현재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특정 예금이다 하더라도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유동자산입니다. 선적지 조건으로 주문하여 현재 해상 운송 중인 매입 상품도 상품이죠. 유동자산. 유유자금의 일시적 운용을 목적으로 정권회사에서 매입한 자기 사채. 자기 사채라는 것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내가 다시 재취득한 겁니다. 부채의 감소죠. 그죠? 예. 1년 내에 처음 목적으로 보였는 주식 바로 예, 유동자산입니다. 3번 한국채대 국제의 기준상 자산부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그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 유가증권은 공정가치,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능해. 장기성 채권하면 현재가치죠. 장기 나왔다면 현재가치. 장기성 채무도 현재가치. 시장에 있는 투자 주식도 공정가치. 한영에서는 건물을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것인데 만약 건물을 처분하거나 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취득원가보다 다른 원가가 더 적합하다. 이는 회계정보의 질적성 중에 어느 건가 가장 거리가 뭔가 물었습니다. 그죠? 거리가 뭔가 하는 건 시가보다 거리가 먼 쪽이죠. 그죠? 멀다면 뭐죠? 원가 쪽과 가까운 거. 원가 가까운 건 뭐죠? 신뢰성. 그죠? 신뢰성. 말만, 묻는 말만 이해하면 답 찾기가 쉽겠다. 그죠? 5번. 역사적 원가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 적시세 있는 저 이거는 뭐죠? 현행 원가, 시가잖아. 그죠? 취득 원가는 과거 원가입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정보지, 적시세 있는 정보라는 말은 시가를 말하죠. 여기 적시성. 그죠? 적시성이라 합니다. 요거는 신뢰성. 알겠죠? 신뢰성이 높다. 요건 이제 목적 적합하다 이라죠. 그죠? 요거는 목적 적합하다. 요거는 실효성이 높다는 거는 검증 가능하다. 요거는 적시성,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예. 다음, 예, 보시면은, 6번, 아, 거기 보면은, 5번 문제에서 거기에 해설장을 한번 보세요. 역사적 원가가 그랬습니다. 취득 원가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다. 측정이 용이하다. 단점은 가격 변동을 무시한다고, 취득원가를 하다 보니까 무시하고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단점이죠. 그죠? 자산의 보유손익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유손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요 시가로 했다면은 요 여기 보유손익이잖아. 그죠? 원가는 100원인데 요걸 해버리면은 그죠? 요게 보유손익인데 요걸 하면은 보유손익을 인식 못하는 거잖아. 이걸 보유손익이라는 겁니다.
팔았을 때는 처분 손익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유 손익, 미실 손익이라 하죠. 이 우리가 보유 손익이다. 이걸 다시 이제 아직 미실은 손익이다. 처분 손익은 실현 손익이라 합니다. 예. 다음에 현재 수익에 과거원가 대응됨으로 수입비용이 대응이 잘 안 이루어진다. 그죠? 구매액의 상이하 수치를 산수적으로 단순히 합산함으로 비교성이 떨어진다. 6번 다음 현행 원가의 가장 큰 장점에 해당되는 것 그랬습니다. 거래가 현행 원가는 시가를 말하죠. 그죠? 거래가 객관여자로 의해 검증됨으로 검증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우리가 취득 원가입니다. 그죠? 보유주인 자산의 순실현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시가 맞죠?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 능력을 잘 표현해 이것도 시가 맞습니다. 그죠? 자산의 공정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취득 원가고 현행 영업 이익과 보유 손익을 구분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의 적절히 대응되어 경영 성과와 평가에 유용하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인데 그러면은 지금 2번과 3번과 5번은 모두 시가인데 묻는 말이 가장 큰 장점 뭐였죠? 그죠? 시가 바로 5번입니다. 현행 영업이익과 보유손익을 구분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되어 경영성과와 평가에 유용하다. 수익비용 대응은 여기 적절하다 보는 거죠. 여기 우리가 시가의 장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위에 보시면은 바로 5번의 해설이 있죠. 그죠? 5번의 해설을 보면 역사적 원가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 반대가 현행 원가 시가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의 해설에 보시면은 취득원가, 여사의 원가는 취득원가니까 취득원가의 장점은 시가의 단점이 되고 취득원가의 단점은 시가의 뭐가 된다? 장점이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장단점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거의 잘 안 나오는 파트니까 요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부분 있죠? 그죠? 취득 원가냐 시가냐 정도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요거는 원가다. 그죠? 시가. 원가를 하면 원가법이고 시가를 하면 시가법이고 둘 중에 낮은 쪽은 무슨 법? 저가법이다. 그리고 취득 원가는 실효성이 높다. 검증 가능하다. 그죠? 시가법은 목적 적합하다. 적시성이 있다 정도. 요거는 유동자산이고 비유동자산. 여기까지는 금융자산이고 비금융자산이다. 금자산은 뭐죠?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다시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그죠? 다시,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요런 우리가 기본 틀, 차사에 대한 기본을 알고,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하나씩. 아시죠? 한번 넘겨볼까요? 50페이지. 바로 뭐가 있습니까? 금융자산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서 들어간 바로 이거 나오잖아.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행 계정 조정표.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정 과목별 하나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금, 예금, 주식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예상, 상품, 건물 기대해서 자산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과정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